제2조 정의 있죠.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번에 공인중개사 그랬잖아요. 두 군데 다 체크하셨어요. 어디다가 이 법에서만 사람이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공인중개사라 불러요. 이 사람은 어디 있다고? 집에 있어. 중개업을 하는가 관계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기업 공인중개사 있죠? 공인중개사한테 뭐 했다고? 개업했다. 개업했다. 정 뭐 했다? 등록했다. 그래서 이 법에서 만 사람이다. 등록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중개업을 영위하는 건 관계없죠? 그냥 등록한 자체까지, 등록한 것까지를 뭐란다? 기업 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유럽에 여행 갔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6번을 묶어서 뭐 했죠? 고용인, 한자로 등 그래요. 그래서 법 조문을 보실 때, 기업 공인중개사 등은 할 때, 그 등이 고용인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5호하고 6호를 딱 읽어보시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공인중개사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소속 공인사는 공인중개사로서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냐 아니냐 이렇게 또 구분하고,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할때 가로 안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기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그랬죠. 그러니까 법인의 이제 앞으로도 이해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법인이 있으면 여기에 구성기관이 있겠죠, 그죠? 뭐 사원, 임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임원이고, 그냥 한명 합자 같은 경우에 이제 사원 그러는데, 이익은 그 회사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주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알겠죠? 주식회사의 뭐 주인은 주주잖아요. 그런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그 법인을 구성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법인에 있어서 실제 아까 봐봐요. 등록을 통해서 두는 사무소가 뭐였죠? 주사무소 그랬잖아요. 주사무소. 그 다음에 중개활동을 위해 가지고 각 시군구에다가 둘수 있는 게 있어요. 뭐 분사무소. 분사무소를 둘수 있고 주된 사무소를 두는 거죠. 그래서 등록을 통해 두는 사무소는 주사무소, 신고를 통해 두는 사무소, 분사무소. 그러면 주된 사무소, 그리고 또 하나 더 주의하시겠어요. 아까 사무소는 1인 1등록주니까 사무소는 몇 개라고? 하나예요. 아셨죠? 그런데 법인의 경우는 두개 이상에 두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사무소를 설치하는 지역 단위가 뭐예요? 사무소를 설치하는 지역 단위. 지역적으로 두잖아요. 그러면 사무소는 어디에다 두는 거예요? 시군구에 두는 거예요. 뭔말 알겠죠? 시군구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시 북구 함양동에 둔다 할때그 사무소는 북구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록 1사무소인데 법인의 예외가 있잖아,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시군구 단위에서 사무소가 두개 되는 건 없어요. 예, 알겠죠? 그러니까 부산시 북구 함양동에 법인이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어. 그러면 분사무소를 둘수 있지만 어디에는 못 둬요? 북구 안에는 못 둬요. 그러니까 북구를 빼고 전국 어디든지 둘수 있어요. 봐봐요. 전국에 시군구 수가 500개가 있어. 그러면 분사무소의 최대 개수가 몇 개겠어요? 499개죠. 왜? 500개 중에 한 곳에는 뭐가 있으니까 주된 사무소가 있거든. 뭔말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법인에 있어서 주된 사무소에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게 사원 임원 중에 대표예요. 그러니까 사원 임원이라고 할때 사원이다, 임원이다 할때 여기에는 대표도 들어있죠?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사원 임원 중에서 실제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대표예요. 그리고 사원 임원은 보면 자격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 있는 사람이 뭐야? 소속 공인중개사고 아셨죠? 그리고 자격 없는 일반인도 사원 임원이 될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용인은 고용인에도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지만 그
입법인에 사온 임원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뭐라 불러요?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부른다는 거.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이 꼭 고용인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해하겠죠? 법인의 사원 임원도 뭐한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소공까지 했고, 자, 그 다음에 영어 정의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1호에 있는 중개예요, 중개. 자, 중개도 지난주에 쭉 잘라서 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봐요. 6페이지에 가보세요. 다른 거 다 두고. 중개다 그럴 때, 자, 중개라 하면 해가지고 다시 한번 봐봐요. 제일 중요한 용어가 중개라 하면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 즉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랬죠. 컷 자르시고 그 다음에 그래 당사자 간의 컷 잘라요. 그리고 매매부터 해가지고 행위를까지 자르시고 그리고 알선하는 것 그랬죠. 그러니까 정리 다 해보면 중개는 뭐 하는 거다? 알선하는 것이다. 알선 이퀄 소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중개는 알선하는 건데 그게 뭐니까 중개 알선을 누가 한다라는 말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거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되겠죠. 그런데 개업 공인중개사만 한다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누구도 할 수 있을까요? 예, 네. 일반인도 가능하다가 중요해요. 됐죠? 그 다음에 중개라고 하는데 거기 돈 받는다라는 말이 있어 없어요? 돈을 받고 이런 말 없죠? 그러니까 중개. 그럼 봐봐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는 거니까 돈을 받을까 안 받을까? 중개사무소를 차리고 중개사무소를 개업해가지고 업을 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할 때 돈을 당연히 받을까 안 받을까? 받겠죠. 그죠? 근데 공짜로 해주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돈을 받고 하는 건 중개고 돈을 안 받고 하는 건 중개 아닙니까? 그런 말은 없죠. 그냥 중개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 이런 말이 성립할까요? 무상중개도 중개다. 맞죠? 그죠? 유상만 아니고 무상중개라는 개념이 성립해요. 그리고 중개 알선 소개라는 건 그냥 단순하게 사실행위 행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의사를 배경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개하는 행위를 말하고 중개 알선 소개. 그죠?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그리고 그래 당사자 간에 그랬죠? 거래 당사자 간에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네, 주고받는 거예요, 아셨죠? 세상의 모든 관계가 주고받는 거예요, 그죠? 주기만 하고, 주기만 하는 건 뭐 있어요? 짝사랑이 그렇지. 짝사랑. 그러니까 엄마 사랑밖에 없어요. 그죠? 주기만 하는 거.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 6천급? 아, 8천급. 그 불교에서 보면 급이라 그러죠. 한 급 그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바위더라더라. 그 금아이가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 가지고 그게 가루가 돼서 문제가 돼서 날아갈 정도의 시간이래요. 예. 그게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이 관계가 굉장히 큰 그걸 업을 갖고 있는 거야. 주기만 하잖아요. 보통은 내리사랑이라 그러죠. 오리사랑은 드물어요. 그냥 주기만 하는 거예요. 주기만. 내리사랑이 자식이 아무리 잘해도 부모만큼 할 수는 없어요. 그죠? 하 요새는 보니까 뭐 침 그런 거는 그죠. 그러니까 좀 하자로 태어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인간의 본성이 갖고 태는 게 아니고 부모가 엄마가 아무리 철이 없어도 미혼모 뭐 알아들어 지 애를 뚫어펴가지고 죽이진 않아요. 그것도 옆에 뭐 친구도 더 부숴가지고 뚫어펴가지고 그거는 하자 있는 인간이에요 볼 때는 그죠? 제대로 된 인간이 그 동물도 지색이나 안 그래요. 얼마나 예쁜데 이 돼지 새끼 아세요?
제가 본그 새끼 중에 태어났을 때 제일 모습이 안 좋은 건 사람이에요. 맞죠? 그 실망을 했어요. 사실은 처음에 저희 애 말고 그 저희 조카가 태어났다는데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인데 조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되게 기대했어요. TV 보면 애 태어나면 다 예쁘잖아. 빵빵빵 이러고 막 이렇게 그죠? 근데 한 울긋불긋하게 애기 좀 이렇게 주름도 쥐고 막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래갖고 좀 못났어요. 근데 뒤에 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희 청춘은 되게 늦게 태어났어요. 한 예정일보다 한 보름인가 어제 늦게 태어났어요. 안 나오는 게야 이게. 그래가지고 뭐 예정이 됐는데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기다리다 의사가 뭐 아직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안 돼가지고 병원에 왔거든요. 그리고 또 유도분만 돼 있잖아요. 그건 맞았는데 안 나오는 거야 이 청춘이. 그래가지고 하안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죠? 근데 갑자기 그 맥박이 탁 떨어진 거야. 그러면 그게 두 번째 떨어지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 할수 없이 저는 그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애가 뱃속에서 그칼 대는 소리 있잖아요. 이게 천둥 치는 소리가 들린대요. 이게 그게 메스가 싹 긋는 소리가 그러니까 이게 천둥 소리처럼 들린대요. 애한테는. 그래서 굉장히 안 좋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연분만 해야지 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이 청춘이 나와야지. 그래갖고 의사가 위험하니 어쩌니 그래가지고 할수 없이 이제 났어요. 근데 이한 보름 있다 나가니까 우리 조카들하고 다른 거야. 뭐 팽팽하게 해가지고 다 커서 나왔어요. 다 커서. 어쨌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자식에 대한 그거는 부모 그거는 타고나는 거잖아요. 그죠? 철륜이라는 게 별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타고나는 건데도 그런 인간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봐봐요. 주기만 하는 거예요. 받기만 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예,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여 있죠. 정여 같은 경우는 돼안 돼? 우리의 대상이 되냐고? 아니에요. 중개의 대상은 주고받아야 돼요. 그래 당사자 간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여라든지 계약 중에서 일방에게만 의무가 주어지는 거 우리가 서로 대가적 관계 있는 경우를 뭐라 그러죠, 이걸? 예, 쌍무계약, 쌍무래요, 쌍무. 한 사람에게만 의무가 주는 게 편무예요. 아셨죠? 그리고 거기, 매매부터 해가지고, 행위를까지 있죠? 이걸 딱 묶으면 우리는 민법상 이제 배우실 거예요. 법률 행위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때 우리는 그냥 딱 이렇게 해요. 법률 행위는 뭐라고? 계약이에요, 계약. 그냥 쉽게 말해서. 아셨죠? 법률 행위는 계약이에요. 근데 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편무계약이에요, 쌍무계약이에요. 쌍무계약이에요. 편무계약은 대상이 안 돼. 즉 법률 행위를 중개한다, 알선한다, 소개한다. 봐봐요. 자, 그림을 다 그러면 중개한다, 알선한다. 이 중요합니다. 소개한다. 시험 칠 때까지 중요해. 무엇을? 법률 행위를 말해요. 그죠? 그러면 법률 행위는 계약이라 그랬죠? 계약은 이걸 뭐라고? 쌍무 편무가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쌍무계약이에요. 그러니까 편무계약은 대상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런데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이 계약인데 거기 보니까 계약만 그랬어요. 안 그랬죠? 뭐라고? 매매, 교환, 임대차 뒤에 뭘 붙여요? 계약. 맞죠?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만이에요. 뒤에 그 밖에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 밖에를 읽을 때 뿐만 아니라로 읽어요. 해석할 때. 그러니까 매매. 중요합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중개라는 개념이 딱 놓으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생각하실 게 이거예요. 그 밖에 용어가 다음 중 중개라 하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눈이 먼저 차될 거 뭐냐면 이그 뒤에 그 밖에 이하가 따라오는지 실제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요.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이렇게 나와요. 틀린 거 알겠죠?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뭐도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도 이렇게 해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은 지금은 중개를 하면 그러면 조문을 딱 받잖아. 그러면 제일 먼저 찾을 건 뭐냐? 매매, 교환, 임대차 뒤에 그 밖에까지도 따라오는지 아셨죠? 그거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밖에 이하가 있는지, 그러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뭐도 돼, 권리도 대상이 돼요. 이해하겠죠? 이걸 묶어서 뭘 한다고? 법률 행위라 그래. 됐죠? 그러면 봐봐요. 중개한다, 알선한다, 무엇을? 무엇을? 예, 네, 법률 행위를, 매매를 알선하는 거예요. 매매를. 이해하겠죠? 매매를.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예를 들었죠? 제가 창룡에 가면, 중개사무소에 유리면에, 유리, 광고 있잖아요. 막 붙여놔도, 뭐, 붙여놔잖아. 거기에 뭐가 있는지 보라고? 양파 매매가 있다고요. 창룡에 가면 중개사무소 유리면에 양파 매매 중개되어 있어요. 양파 매매. 그러면 양파의 매매를, 저 법률을, 양파의 매매를 알선하면 중개냐? OX. X예요. 매매를 알선한다고 다 중개는 아닌 거예요. 뭐에 대해서냐면, 앞에 법제 3조 보이죠? 뭐? 그걸 법정 중개 대상물이에요. 됐죠?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뭐 매매예요. 법률행위예요. 그러니까 양파의 매매를 알선하는 건 중개도 아니다? 아니에요. 중개란 개념은 법정, 법으로 정했다는 거죠. 법으로 정해놓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뭐다?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걸 중개라고 한다. 됐죠? 자, 여쭤볼게요. 여기서 이것만 안 흔들리면 돼. 자, 중개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다? 알선하는 것이다. 맞죠? 누가? 누구도 할 수 있다. 예, 네, 일반인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개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상관이 없다. 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중개에서 유무상을 따지지 않습니다. 즉 무상 중개의 경우도 중개라는 개념이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일반인도 중개할 수 있고 유무상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면 중개의 대상이 뭐예요? 잘 봐. 여기서 잘 봐야 돼. 여기서 다 헷갈려요. 여기서 봐봐. 중개한다 대상이란 말은 얼러리 와야지. 맞지? 그죠? 중개한다, 알선한다, 무엇을 와야 되잖아. 무엇을. 무엇이 대상이잖아. 맞죠? 중개한다, 알선한다, 무엇을. 법정 중개 대상물, 어리에요. 법률 행위, 러리에요. 그래. 중개의 대상은 법정 중개 대상물 자체가 아니에요. 봐봐요. 개공이, 중개사무 소장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하는 일이 부동산 자체를 어떻게 해줍니까? 아니지. 살 사람한테는 팔 사람 소개시켜주고 팔 사람한테는 살 사람 소개시켜주는 일이 중개행위지. 개공이 하는 일이지. 부동산 자체를 택배로 뭐 집에 뭐 경비실 맡겨놨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뭐 말하겠죠? 그러니까 알선하는 거예요. 소개해주는 거야. 누구? 살 사람에게는 팔 사람을. 팔 사람에게는 살 사람을요.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면 자 개공이 뭔지 아시죠? 개공갑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A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온 거야. 뭐라고? 의뢰를 해요. 의뢰를. 뭐라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 집을 팔아달라고. 그죠? 뭐 한다고? 매도 의뢰하는 거야. 팔아달라고 의뢰하는 거야. 그죠? 즉, 알선하는 거, 팔아달라고 의뢰한 거죠. 의뢰? 의뢰를 했어. 그러니까, 이 A가, A는 매도라는 말은 자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권리를 말 거죠? 이전할 거죠?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권리를 이전할 목적으로 살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의뢰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이해합니까? 뭐라 부른다고? 권리 이전 중개 의뢰인 그래요. 그럼 반대로 B가 있겠죠? B가 왔어. 뭐라고? 사달라고 매수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B를 뭐라 불러야 돼? 권리를 말 목적이죠. 취득할 목적으로, 그죠? 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의뢰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취득 중개 의뢰인이라고 불러요. 들었죠? 그러면 중개 의뢰인 종류, 중개 의뢰인이라고 부르면 그 안에 몇 개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전 의뢰인하고 취득 의뢰인하고 두 개가 들어 있는 거야. 중개 의뢰인 이렇게 부르면. 이해하겠죠? 그러면 이
아파트에 대해서, 아파트 있잖아요? 지금 뭐 아파트 뭐, 지금 뭐, 외부에서 막 들어와서 난리죠, 지금? 조정 지역 해제도 하면서, 부산 뭐, 한개 억씩 뛰고 그러대요? 그것도 늘어날 거예요, 괜찮아요. 그 부분 또 빠질 거니까. 근데, 이 개공갑이, 이 아파트의 면적이, 방향이, 평수 구조가 어떻고, 이걸 누구한테 설명하겠어요? 잘 생각해봐요. 이 중에, 개공이, 기업 공인중개사, 즉, 소장이, 이 아파트에 대한 구조, 면적, 방향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이런 내용 설명을 누구한테 하겠어요? A한테 하겠어요? B한테 하겠어요? AB한테 하겠어요? 그죠? 뭐라 불러? 다 정확하게 해봐요. 그렇지. 권리, 취득,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라고 나와야 될 걸,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는. 맞는 거 틀린 거야? X죠. 중개, 의뢰인이라 하면 야도 들어가잖아. 뭔 말이야, 알겠죠? 이 구분이 중요해, 우리는. 그래서, 지금 개공이 하는 일은 봐봐요. 이 아파트에 대한 A, B 사이에, 그죠? 거래. 즉, 뭐, 매매죠? 매도 매수니까. 매매라는 계약이죠? 계약, 즉, 뭐, 법률 행위가 원만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여기에 개입. 우리가 중개란 말이 이렇거든요, 한자가. 사람 사이에 끼어든 거야. 뭔말 알겠죠? 그러니까, 개업 공인회사가 매도 매수인 사이에 개입해서 이 거래가, 매매가, 법률행위가 원만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두 사람 사이에 의견의 간격이 있잖아요. 간격이라고 해야 뭐겠어요? 돈이지. 그 차이를 조정, 조율해 주는 거 아셨잖아요. 그걸 뭐라고? 중개라 그래요. 중개행위다. 그러니까 봐요. 중개한다. 무엇을? 거래를, 매매를, 법률행위를죠. 근데 매매를 아시나면 다 중개냐? 양파 매매 아시나? 이랬잖아. 뭐에 대한, 뭘 대상으로 한? 법정 중개상물, 저 다섯 가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뭐다? 매매, 저 법률행위라야 중개 대상이 되는 거야. 이해합니까? 그래서 중개라는 이 개념이 성립하려면요. 일단, 개업 공인에서 있어야 되겠죠. 중개 의뢰인도 있어야 되겠죠. 이건 뭐야? 중개 대상물까지 있어야 돼요. 그죠? 이세 개를 중개의 3요소 그래요. 이해하겠죠? 그러면, 봐봐요. 다시. 중개의 대상이 뭐야? 예, 법률행위. 개공이 하는 이쪽 중개의 대상은 법률행위예요. 뭐에 대한? 법정 중개상물에 대한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해서, 아셨죠? 대상으로 하는 사실행위가 중개예요. 그리고 이건 누구도 할수 있다고? 그죠? 여기가 지금 개공갑이잖아요. 만일에 일반인 C를 집어넣었어요. 일반인 C. C도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죠? 중개를 할수 있어.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중개를 할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걸 한번 해봐봐. 봐봐요. A가 C한테, B가 C한테 팔아줘, 사줘라고 얘기하니까, 의뢰했죠? 의뢰했죠? 의뢰하니까, 이 C가, 그죠? 50만원 줘. 라고 얘기했어요. 50만원씩을 받기로 했어요.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일반인도 중개할 수 있다. 그 대가도 받을 수 있어요. 이해하겠죠? 그런데 공돈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 팔 사람, 살 사람을 찾아다녀. 찾아다녀가지고 이제 D하고 E가 사고 판다라는 사실을 알고 개공갑이 그런 거죠. 아, 개공이 C가. 야, 너희 집 팔아줄게. 너희 집 사줄게. 나중에 50만 원씩 줘라고 했거든요. 이때 C는 처음에는 우리가 일반인이었죠. 혹은 무자격자라 불러요. 근데 이게 막 찾아다녔잖아요. 반복하고 있죠. 이건 무등록자가 돼요. 이해하겠죠? 무등록자가 50만 원씩을 받기로 했어요. 똑같은 조건이죠.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무자격자 일반인의 중개 행위에 대한 이 보수 취급 약정은 유효, 돈 받아도 되거든요. 근데 무등록자에 대해서는 보수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걸리면 날아갑니다, 무조건. 3년 이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해하겠죠? 예. 네. 요렇게.
그래서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반인도 중개할 수 있고 유무상 따지지 않고 중개 대상이 뭐라고? 법률행위. 그리고 모든 게 아니고 뭐야? 뭐에 대한?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아셨죠? 이렇게까지만 벌써 그림이 이해됐어요? 그럼 다 된 거예요. 이게 지문이 많이 많은데 안 받아요.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9번, 9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9페이지 가보니까 중개업 있죠? 지금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용어들, 표현이 기억이 중요합니다. 중개업이라 하면 해가지고 9페이지 있습니까?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잘라볼까요?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컷 자르시고, 그래서 핵심은 의뢰입니다. 의뢰 동그라미. 그러니까 지 팔아줘 사줘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끊어봐요. 끊었죠? 보수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그러면 이거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유상이죠, 그죠? 유상이에요. 그리고 중개를 해가지고 끊어봐요. 중개를 컷. 끊었죠? 중개를. 그리고 업으로 행하는 것할때업 동그라미. 그러니까 네 가지에다가 동그라미 해야 돼요. 의뢰, 보수, 중개, 업. 아셨죠? 그러니까 이건 한 번이에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업이라고 할 때는 영리일까요? 비영리일까요? 영리예요. 예. 그러니까 공짜로 해주면 안 돼요. 비영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그 주민자치센터 있죠? 예전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지역에 전출자, 전입자 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아파트라든지 전세 물건을 소개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중개업일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 영리 목적이 아니거든. 아셨죠? 그리고 한번 했거나 우연히 아니면 일회성 있죠? 일회성. 일회성은 그 중개업일 거 아닐까? 아니에요. 그런 데 있잖아요. 아까 등록하고 쭉 절차했었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한 번을 하는 건 업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등록을 다 했어. 등록했고, 첫 번째 중개하는 것은 중개업일 거 아닐까? 계속 반복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등록을 했죠? 하고, 첫 번째 중개행위는 중개업일 거 아닐까? 업입니다. 그죠? 왜? 등록 자체가 계속 반복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은. 그래서 중개업은 네 가지 요소가 결합이 돼야 돼요. 의뢰, 보수, 중개, 업. 무상 중개는 존재하지만 무상 중개업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돈 받아야 돼요. 이렇게만 이해하고 딱 정리하고 넘어가요. 나중에 더 시간 지나면 쉽게 쉽게 와닿는 것들이니까 안 받아요. 그다음에 자 넘어가서 14페이지 가셔가지고 중개 대상물 한번 봐봐요. 자 중개 대상물은 그러니까 지금 제목 밑에 박스 있죠? 법제 3조 보입니까? 이게 아까 그거예요. 자, 그러면 중개상물은 법제 3조. 이게 법률입니다. 그죠?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요. 몇개 있어요?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물 되어 있죠? 2개. 법률에 있고. 또, 그리고 3호 있죠? 3호. 제가 법 조문은 조, 항, 호, 목 순서로 했는데 아랍에서로 1, 2, 3 읽을 때 뭐라고 한다고? 1호, 2호, 3호이고요. 그러면 1호, 2호가 나오고 3호에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돼 있죠. 그러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상물을 어디로 위임시킨 거야? 영제 3조에서 근거를 두고 있어요. 대통령령 밑에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령이에요. 시행령, 대통령 영,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령에 보니까 뭐가 있는지 나오죠? 임목이 있어요.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법정 중개상물은 첫 번째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죠? 중개대상물은 법률이에요, 법령이에요.
법령이에요, 법령. 법률에서 대통령령에서. 아셨죠?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자, 정리해 보죠. 우리가 중개 대상물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법정 중개 대상물이에요. 그러면 법정 중개 대상물은 법률에서 규정한 게 있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뭔지 말하면 돼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게 뭐였죠? 토지, 그죠? 그리고 건축물, 그리고 정착물도 있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대통령령에 의한 경우는 거기는 두 개밖에 안 되죠. 세 번씩 세 개예요. 뭐라 되냐면 임목 있죠? 임목.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해가지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3번, 4번, 5번까지. 자, 여기서 하나. 중개상물은 법률로 정한다, 법령으로 정한다. 법령으로 정한다. 총 몇 개 있어요? 다섯 개 있어요. 그죠? 다섯 개. 일단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돼요. 다섯 가지. 그러면 토지도 보면, 그죠? 토지도 그냥 크게 나눠볼게요. 토지도. 사유지가 있죠? 땅이. 그리고 국공유지가 있죠? 땅이 사유지하고 국공유지가 있어요. 예?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국공유에 속하는 재산들 보면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참고로 국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행정재산은 원래 아까 봐봐요. 사유지는 개인이 사고팔 수 있죠. 근데 국공유지는 내 마음대로 사고팔아요.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몰라도 국공유지는 그러니까 딱 간단하게 말하면 사유지는 대상이 되는데 국공유지는 돼 안 돼? 안 돼요. 그죠? 국공유지는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일반재산 있잖아요. 이걸 개인에게 매각하거나 불허할 수 있어요. 매각이라든지 임대 등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공 그 공공기관에 그죠? 가보면 무슨 구청 같은 데 복지 매장 같은 거 있죠. 그 임대차 계약해가지고 일반에게 임대한 거예요. 여기죠. 그리고 용도가 그 용도가 끝났잖아요, 그죠? 그래 되면 일반 재산도 처분이 돼요. 여기죠.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처분이 되는데 문제는 그 방식이 공매 방식에 의합니다. 경공매 아시죠? 경매할 때 누구한테 낙찰시켜요? 제일 높은 돈 쓴 사람한테 납착시켜요. 즉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국공유재산은 기본적으로 일단 안 돼야 하셨죠. 그런데 되는 공매 처분의 이야기니까 일반에게 처분할 수 있는데 문제는 처분 방식이 공매 방식이니까 거기에 개공이 끼어들 여지가 있을까? 개입할 여지가 없어서 안 되는 거야. 이해하겠죠? 어쨌든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토지의 경우에도 그죠? 사유지는 되는데 국공유지 안 돼?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개인 건물은 괜찮은데 국가 소유라든지 지자체 소유의 경우 건물들은 사고 팔 수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토지 우리가 민법상에 부동산 그럴 때 토지가 땅을 사고 팔잖아요. 그러면 그 땅 위에 정착되어 있는 거 있죠. 땅 위에 정착된 물건들은 땅을 사고 팔면 같이 넘어가요? 아니면 따로 넘어가요? 같이 넘어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건물도 원래 땅을 사고 팔면 건물도 함께 이전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해하겠죠? 정착물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죠.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맞죠?
등기 제도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말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소유관계의 불일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땅은 A거라 되어 있어가지고 사고 팔았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건물도 당연히 A거라고 넘어와야 돼. 근데 땅은 A건데 건물은 B거인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건물을 사고 팔 때 있잖아요. 땅을 사고 팔거나 할 때 뭘 떼봐야 돼? 땅, 토지등기부하고 건물등기부를 다 떼봐야 돼요. 뭔 말 알겠죠? 일반적으로 땅을 사고 팔면 거기에 정착되어 있는 저 건물부터 해가지고 다 함께 넘어오는 게 원칙이지만 우리는 등기제도가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건물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그 밖에 정착물 있죠, 정착물. 정착물도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면 함께 이전되는 게 원칙이지만, 아셨죠?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는 경우들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하겠죠? 그게 뭐냐면, 다른 거 다 접어두고, 이제, 나중에 또 민법 배우실 때, 명인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명인방법은, 이게요, 명인, 인식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뭐에 관한 인식? 소유에 관한 인식이에요. 이게 누구 거다라고. 누구 거다라고 남들이 제3자가 봤을 때, 아, 이거 누구 거네? 라고 볼 수 있는 거 있죠? 자, 그걸 봐봐요. 우리가 외부에 이게 누구 거다? 라고 공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밝혀지는 거예요. 이 공시 방법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외부에 이건 누구 거야? 라고 밝히는 가장 대표적 경우가 등기예요, 그죠? 등기.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관습법상에 명인방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들 있잖아요. 그죠? 이거 수목일 수도 있고 혹은 수목의 집단일 수도 있는데 나무들이 있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다가 앞에 입간판을 딱 세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김아무개 소유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가 뭐가 알 수 있죠? 아, 저게 김아무개 거구나. 혹은 띠를 둘러요. 이렇게. 아니면 나무에다가 이게 아마 사내 같은 경우 가끔 보이는 게 한데 숲이 있죠. 나무의 껍질을 일부러 벗겨요. 그래서 흙무 있잖아요. 뭐 검은 글씨로 김아무개 1년번호 쓰 있어요. 이게 그걸 보면 뭘 알 수 있죠? 아, 저게 누구 거다라는 건 알 수 있죠. 이해하겠죠? 근데 그걸 은행에다가 담보로 잡히고 돈 빌릴 수 있을까? 특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해하기 좀 못하는지. 그래서 어쨌든 명인방법에 의하는 경우도 공시예요. 누구 거라고 보여줄 수 있어.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런 것도 있죠. 점유 같은 거 있잖아요. 오토바이를 어느 청춘이 타고 빵 가고 있어. 그러면 생각할 때 우리는 저 오토바이 누구 거라고? 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꼭 제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구 거다라고 보여질 뿐이지 저게 누구 거야라고 미리 신뢰를 주진 않아요. 공신력은 없어요. 공신은 할 뿐이지. 이해하겠죠? 봐봐요. 등기부상에 A 거라고 돼 있어. 그리고 등기부상에 A 거라는 것만 믿고 샀어요. 이 사람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까 못 받을까? 못 받아요. 외부로 누구 거라고 보여질 뿐이지 실제 권리관계에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아셨죠?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그 등기부를 신뢰해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저 권리를 취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뭔 말이 알겠죠? 그래서 외부에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착물 가운데 하나가 하나만 알면 돼요. 이것만 알면 돼요.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수목 혹은 수목의 집단도 대상이 돼야 안 돼? 돼요. 그래서 토지 건축물 그랬죠. 됐습니까? 그리고 임목하고 공장 광업지단인데 임목은요, 이런 게 잘 보여요.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이. 봉우리 한 개다 만 평이요. 대략 2만 평이죠, 그냥. 자, 여기에 여기까지 여기가
둘 다 A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땅을 사고 팔 때 땅을 사고 팔고 거래단이 있죠. 법적 등록 단위를 우리 뭐라 그래요? 필 그래요. 필. 그래서 1필지는 면적이 얼마예요? 없죠. 하필 분필 되니까 정해진 면적이 없어.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필지예요. 1필지 그러니까 전부죠. 임목의 정의라고 있는 거예요. 임목이란 1필지 전부 또는 그 일부에 맞죠? 일부 맞죠? 여기까지는 전부 또는 그 일부에 생립하고 있는 무슨 말이죠? 뿌리를 받고 서 있는 이 말입니다. 생립하고 있는 수목이에요. 수목의 집단이에요. 예, 네, 수목의 집단이에요. 여기는 어디죠? 수목의 집단만 됩니까? 수목 됩니까? 수목도 돼요. 그렇죠? 근데 수목의 임목은 수목의 집단이라 돼요. 개개의 수목을 대상으로 하진 않아요. 잘 들으세요. 두 개 구분해서. 그러면 수목의 집단으로 뭐 된 거냐? 소유권 보존 등기 한 걸 뭐라 부른다고? 임목 그래요. 그러니까 임목이란 일필지 전부 또는 그 일부에 생립하고 있는 수목, 수목의 집단, 수목의 집단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요. 이해하겠죠?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했다는 말은 땅하고는 별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보존 등기했다. 땅하고는 별개구나. 땅하고 별개니까 이것만 사고 팔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임목을 임목은 외부에 등기했으니까 공시된단 말이죠. 누구 거다고. 딱 그죠. 객관적으로. 그래서 이걸 여기에 임목을 대상으로 해서 만약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저당권. 은행에 담보를 잡히고 돈을 빌렸단 말이죠. 저당권 설정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돈 빌리는 거지. 그럼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A가 채무를 변제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임목은 어떻게 될까? 경매 처분이 돼요. 이해하겠죠? 저당권이 자 채무를 변제 안 했고 그러면 저당권 실행에 의해 가지고 경매 처분됩니다. 경매 처분돼 가지고 이걸 누가 낙찰받았냐? B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소유자가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A 땅 위에 B의 임목이 있는 거죠. 그러면 A가 B보고 다 빼나가라. 내 땅에서 치워라. 라고 말을 하면 B는 권리를 보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B에게도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을 해줘요. 그게 뭡니까? 지상권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의사가 상관없는 거죠. 이게 법정 지상권이에요. 이해하겠죠? 법정 지상권이 성립돼요. 임목의 개념 아시겠어요? 예. 네. 그래서 요 임목을 봐봐요. 갑자기 A가 임야를 처분하겠다라고 매도 의뢰를 했어. 임야를 좀 팔아주세요. 그래서 평당 30만 원 하는 건데 갑자기 평당 10만 아니 20만 원만 줘. 이렇게 한 거예요. 평당 20만 원만 줘. 그러니까 그러면 매수자가 입장에 볼 때 갑자기 임야가 평당 30만 원이었는데 이걸 사야 되겠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일에 이 임야만 임목이 존재하죠. 임야만 사고 팔 수 있을까 없을까? 돼요. 왜? 별개라 별개. 임목을 보존등기 했다는 말 자체가 땅하고 임목은 별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평당 30만원짜리인데 10만원으로 임야 매도 의뢰가 나온 거예요. 팔아달라고. 그러면 개공이 매수자 B한테 소개시켜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시키면 돼? 안 돼? 문제 생길까? 안 생길까? 생겨요. 이 A의 임야가 있죠. A 명의의 임야를 사고 팔았잖아. B가 인수했어. 인수했지만 그 임목이잖아요. 이거. 이 임야를 내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게 돼요. 왜? 소유관계가 달라져 버리면 땅은 팔았지만 임목을 판 게 아니거든. 이해하겠죠? 그러면 매도 의뢰를 받았으니까 개공이. 그러면 임야 매도 의뢰 받았으니까 개공이 등기부를 떼보겠죠? 소장이. 등기부 어떤 등기부를 떼볼까요? 네, 토지 등기부를 떼볼 거야.
그럼 토지 등기부를 때 봤을 때 지금 사고 파는 거는 임야죠? 땅이죠? 그러면 임야에 이 임야에 임목이 존재하게 되면 매수자는 근리 행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땅만 사는 사람도 임목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겠죠? 뭐만 봐도 알아야 돼. 등기부, 무슨 등기부? 예, 토지 등기부만 봐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토지 등기부에 보면 임목이 존재하는지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야 됩니다. 나옵니다. 이해하겠죠? 그러면 어디서 확인할 거냐 그러면 이 토지 등기부 있죠? 등기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4구분되어 있어요. 등기번호란이 있고요. 사실관계를 담고 있는 표제부가 있고 갑구사항을 담고 있는 아니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갑구가 있죠. 소유권 외에 권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을구가 있어요. 예전에 등기부가 전산 처리되기 전에는 이게 4구분되고 3장이었거든요. 별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 등기번호란 표제부가 한 장이고 갑구 을구 사항 다 포함해서 한 장으로 해줘요. 물론 장소가 더 늘어날 수 있겠지. 내 기재 사항이 많아지면. 이해하겠죠? 그러면 어디에서 임목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자 갑구는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요. 을구는 토지의 소유권 외 권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요. 사실관계를 담고 있는 건 표제부예요. 그럼 어디 나올까? 임목이 존재한다는 게.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해봐요. 임목이 토지의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왜 걸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토지의 권리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이거 별개라. 맞죠? 토지하고는 별개라니까요. 별개 객체고, 토지에 다만 이게 있으라고 사실관계, 그것만 표시하는 거예요. 어디서? 표제부였어요. 이게 토지의 저당권이에요? 아니잖아. 토지의 권리가 아니잖아. 토지의 권리가. 그러니까 토지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갖고 여기 있을 리가 없지. 이해하겠죠? 그래서 존재한다라는 사실 일목 등기번호가 표제부에 기재되어 있어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가끔 나와요. 들어봐요. 두 가지 경우를 들어봐요. 그냥 지나가듯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임목의 유무를 토지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아니 그 표제부는 토지 등기부 아니고 그럼 배구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임목의 유무를 해당 토지 등기부로 확인하였다. 돼 안 돼? 오죠. 이제 구체화시키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해당 토지 등기부 표제부를 통해서 임목 유무를 확인하였다. 맞겠죠? 이제 거기서 이제 표제부를 갑구로 바꾸고 을구로 바꿔 나와요. 심해. 뭔 말 이해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만 주의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임목에 뭐가 임목이라고 부르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임목이 뭐구나. 근데 공장 재단과 광업 재단은 어떤 거냐면 중요한 이거예요. 자, 일단의 기업 재산 전부 또는 일부 똑같아요. 전부 또는 일부 공장 건물이 봐봐요. 자, 공장 건물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공장 건물 두 개는 A급이고 공장 건물 하나는 B급이에요. 자, 공장 재단은 일단의 기업 재산 전부 또는 그 일부로 이루어지는데 아시죠? 이루어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된 걸 공장 재단 그래요. 광업 재단은 광업권 그죠? 그 다음에 시설물 등 일단의 기업 재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한 걸 광업 재단 그래요. 이해하겠죠? 그러면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뭐예요? 보존 등기한다는 거지, 셋 다. 이해하겠죠? 근데 여기 보면 공장 재단은 전체가 하나예요. 공장 건물 세 개 있죠? 공장 부지 있죠? 여기에 뭐 공장 뭐 생산품 이동하는 자동차 있죠? 안에 보면 공장 기계들 있죠? 다 일단의 기업 재산 전부 또는 이거 묶어서 전부 또는 일부를 묶어서 일체성을 인정해서 하나로 봐요, 하나로. 그러니까 공장 재단 그러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예요, 전체. 전부를 말해요. 그러니까 재단이 딱 구성되어 버리면 그 안에 내용물은
낱개로 팔 수가 없어요. 분리 처분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리고 이 AB한테 돈 받을 사람 있잖아요. 그죠? C라는 사람이 공장 건물 B에 대해서만 경매 처분하겠다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미 전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아셨죠? 개별 집행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분리 처분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재단을 있잖아요. 재단을 구성해서 보존된 게 한 이유가 뭐냐면 목적은 돈 빌리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뭐요? 공장 건물 한 개 낱개만 하면 돈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를 묶어가지고 좀 더 쉽게 좀 더 많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게 뭐라고? 재단이에요. 재단. 이해하겠죠? 공장 재단, 광업 재단이에요. 돈 좀 더 쉽게 좀 더 많이 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존된 게죠. 그죠? 했는데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적당하다 할 때 숫자가 뭐죠? 우리가 적당해. 이 정도면 적당해 라고 할 때 숫자. 가위바위보 몇 번 합니까? 내기 할 때. 3세번이잖아요. 그죠? 3이라는 의미가 커요. 3. 3세번. 심여상, 심여. 부모상 당하거나 해도 심여도 몇 년 한다고 적당히 합적이 다 옛날부터? 3년.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이라는 건 적당하다 의미로 써요, 우리가. 길다라는 의미가 뭐였죠, 제가? 길다. 오래돼. 길다. 그럼 모르면 옛날 노래 뭐 영화 됐죠? 10년이 가도 뭐 이런 노래 있죠? 그리고 화계 몇 리 벚꽃? 화계에서 모릅니까? 화계 10리 벚꽃. 예? 10리길. 어디를 못 가도 발병나죠? 예, 나를 버리고 가면 10리도 못 가서 발병나. 그 10리가 꼭 4km겠어요? 뭐라고? 멀리 못 가서 오랫동안, 이 말입니다. 그죠? 10년이 가도록 기다린다. 오랫동안 기다리는 인듯이지. 그러니까 보존등 했는데 공장 계단, 광업 재단을 설정했어요. 아시죠? 했는데 10달이 지나도록 저당금 설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자금을 조달할 원래의 목적이 없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보존등 효력이 무효가 돼요. 상실돼 버려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잘 임목 공장 광업 재단 있죠? 숫자가 나오면 뭐라고? 10이에요. 10. 여기서 나오는 숫자는 10밖에 없어요. 며칠이겠어요? 모르겠지. 10일이야 하면 돼. 몇 년이겠어요? 10년이에요. 몇 월이에요? 10월이에요. 이해하겠죠? 예, 대표 숫자가. 대표 숫자가 뭐라고? 10이에요. 자, 그러니까 공장재단, 광업재단인데 자, 차이 보세요. 공장재단을 할 때 그 구성 부분들이 동일 소유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나와서 시험에. 틀린 거에 맞는 거야. 그림을 좀 잘 봐요. 그냥 하지 말고. 그림을. 공장 건물 두 개 누구 거야? B, 이거 마지막 거는? B 거요. 소유가 똑같아요?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광업재단은 동일 소유여야 돼요. 동일 광업권자에게 속하는 것만 돼요. 근데 공장재단은 지금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가 동일 소유가 아니어도 무방해요. 그것 때문에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임목하고 공장 재단의 그림 기억 그림 눈에 보입니까? 어떻게 제가 그렸는지. 그래서 임목도 수목인지 수목의 집단인지 잘 나와요. 수목이에요, 수목의 집단이에요. 예, 네, 제가 한글로 그런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명인 방법에 의하면요, 수목도 돼요, 한글로도. 제가 가끔 예를 드는 게 뭐냐면 경기도 가평에 가면 용문사라는 절이 있어요. 달력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조그마한 절 앞에 큰 은행나무가 호랗게 단풍 들어가지고 달력 사진 나온 거 있죠? 그게 제가 궁금해 찾아봤어요. 경기도 가평 용문사라는 절이래요. 그 한 거루도 명인방법의 객체가 될까 안 될까? 돼요. 그렇죠? 네, 그 개념만 아시면 돼. 그래서 중개 대상 물다 그러면 자, 몇 개예요? 법 령에 규정하는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면 이 다섯 가지가 되면 다 중개할 수 있을까? 돼, 안 돼? 안 돼요. 국공유는 안 돼. 개인 소유라야 돼요. 이해하겠죠? 그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이에 끼어들 여지가 있어야 돼요. 이해하겠죠? 끼어들 여지가 있어야 된다. 아까 했잖아요. 중개 대상이 뭐였죠?
법률행위였어요. 법률행위라고 하는 게 뭘 말했죠?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까지를 묶어서 법률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법률행위의 반대가 뭐냐 하면 법률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로, 아셨죠? 개인의 의사에 따라 가지고 당사자 의사에 따라 이 말이에요.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권리 변동이 발생하는 건 대상이 돼. 그런데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되는 건 돼, 안 돼? 안 돼요. 그건 개인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불러요. 상공 판경. 상속이에요. 상속은 피상속인 얘기죠. 즉, 부가 사망해야 상속인 아들에게 권리가 자동으로 이어지죠. 개인의 의사 관계 없잖아요. 그리고 공. 공용수의 토지 소용이 있죠. 고용수용의 경우에도 공의 목적이니까 이건 개인 의사 관계 없어요. 그 다음에 판결도 마찬가지죠. 경공매도 개인의 의사와 관계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에는 개입할 여지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토지, 건물 저 다섯 가지를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의 목적이 되면 개공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죠. 이해하겠죠? 그래서 그냥 입에 붙여요. 상공 판경 해가지고 됐죠? 이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중개상물에서 구체적으로 막 설명을 지금 기억할 필요 없고, 중개상물은 법률을 정한다, 법령으로 정한다. 법령으로 정한다. 몇 개 있더라? 다섯 가지가 있더라. 그럼 그 다섯 가지면 다 되느냐? 그건 아니죠. 누구? 개인 소유라 해야 된다. 사유라 해야 된다. 아셨죠? 그럼 개인 사유에 속하는 이 다섯 가지가 뭐의 목적일 때? 법률행위의 목적일 때. 아셨죠? 법률행위의 목적물일 때, 그때 개공이 중개할 수 있다고. 그럼 반대로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는 개입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다른 거 그냥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면 되고, 일단은 아 그렇구나 까지만 하시고 넘어가요. 아셨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